고생을 공부를 해야 돼. 그 고생 자체가 공부야. 그러면은 찌더나 안 찌더나? 안 찌더러. 내가 고생을 하고 그렇게 머슴살을 하고 서울에 왔는데 나를 보는 사람은 다 웃어요. 왜 웃느냐? 너무너무 말하는 게 재밌대. 경상도 진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뭘 물으면 왜 그러십니까? 예. 뭐 이러사니까? 아니,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거야. 한 번 더 말해보래요. 그럼 한 번 더 말하면 더 웃어요. 그런데 사서오경을 뗀 사람이야. 14살짜리가. 그러니까 내 몸속에는 노인네가 들어앉아 있는 거야. 아, 그렇지 않겠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놀리는 거야. 그러죠? 그래서 서울에 와서 첫날 밤은 길거리에서 잤어. 아, 남의 문, 옛날에는 문이 이렇게 가게 덧문이 있었어. 덧문 벗겨난 그런 데서 내가 그 문짝 기대는데 그 기대가 잤어. 그 속에 들어앉아서. 서울에 첫날 밤은 골목에서 잤어. 그 다음 날은 남산에 가서 남산 공원에 그 이 굴이 있어, 굴. 굴 속에 기어들어서 하룻밤 자고.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그렇게 자다가 3일째는 남대문 시장에 무허가 합숙소. 하룻밤 자는데 5원이야, 5원. 그때 돈 5원을 내고 자는데 요만한 높이에 3층을 만들어놨어. 1층, 2층, 3층이야. 그럼 맨 위에 있는 사람은 앉질 못해. 앉으면 머리가 다. 그런데 이게 전부 나무로 만들어놨어.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못을 박거나 묶어가지고 이걸 만들어놨으니까 밑에서 보면 돼지 마구간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같은 거 있어요. 그냥 걸어 올라가서 1층, 2층, 3층. 그냥 1층 높이에 3층이 있어. 그런데 발 씻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담배 연기 때문에 안에 사람이 잘 안 보여. 담배 연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지게꾼이야. 바깥에 지게가 쫙 있어요. 뭐가 합숙소야? 지게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려니 책에 글자가 보이나. 담배 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간 게 절이야. 알겠죠? 거기서 구두 닦게 하는 애들이 구두를 닦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붙들려가지고 구두 안 닦아주면 얻어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심부름 해주다가 도망을 갔어. 알겠죠? 야, 여기서는 공부 안 되겠다. 절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절로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초년고생 이야기를 하네. 그죠? 저도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 말이에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자, 그리고 우리는 참 그 공감이 있죠? 네. 전부 6.25 세대야. 6.25 세대. 그래서 고생은 몇 가지가 있죠? 8가지. 8가지. 일반 고생은 사고. 사고가 뭐죠? 4가지 고통. 사고. 4가지의 고통이 있죠? 팔고가 있죠? 팔고. 그래서 이걸 팔고사고라고 그래. 팔고사고. 팔고사고 없애버려야 돼, 고생한 거. 사고는 생로병사야. 4가지 고통이야. 태어나고 늙어가는 거, 병들어 죽는 거, 이게 4가지 가장 큰 고통이야. 태어날 때 어머니를 죽이거나 자기가 죽거나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통이야. 맞죠? 그 다음에 늙는 고통도 심해요. 그 다음에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이 4가지를 사고라고 그래. 팔고는 여기에 뭐가 붙어있죠? 남녀관계.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별해야 된다. 그죠? 부인은 계십니까? 네. 안 돌아가셨어요? 네. 꼭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별을 해야 돼. 애별이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떠나가야 돼. 나뭇잎을 사랑하는데 가을이 되니까 다 떠나가네. 그죠? 그러니까 애별이고. 그 다음 뭐가 있죠? 미운 사람은 안 만날 수가 없어. 원수는 연하무 달서 만난다고. 원정해고.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는 자는 반드시 이 애별이고보다는
원정해고. 이 원정해고는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 만나는 고통이 있어. 원정해고. 그러니까 원정해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고부를 듣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얻질 못해. 근데 구하지 않는 것은 오는 거야. 구하지 않는 건 오는데 구하면 달아나. 그 다음 마지막에 오원성고. 오원성고는 색수상행식. 요게 안이비설신 다섯 가지. 안이비설신 요 다섯 가지가 색수상행식에 와서 사람을 유혹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식이 있는데 이것이 색수상행식은 물질, 감각, 인식, 반응, 정보 이 다섯 가지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뇌는 그 다섯 가지를 통해서 머리에 들어오는데 다섯 개가 눈, 귀, 코, 입이에요. 몸, 감각. 감각이 들어오는데 이 옷이 감촉이 좋다. 이거는 몸을 통해서 들어와. 정보가.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요 네 가지. 눈, 코, 입, 귀로 들어와. 그래, 요 몸까지 다섯 개가 오야. 이걸 우리가 전오식이라고 그래. 전오식. 식이 있기 전에 다섯 개가 있음으로써 식이 만들어져. 색, 수, 상, 행.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요 다섯 개가 의. 의라는 것으로 들어가려면 온이 성립되어야 돼. 그죠? 이 의라는 것은 식이란 말이야, 식.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이 몸이나 코나 입이나 혓바닥이나 귀로 들어오는 이 다섯 가지가 머리에 저장되려면, 우리 저장은 제8식인데, 8식이 되려면은, 8식이 되려면은 이 저장식이 있단 말이에요. 저장식. 저장식이 되려면은 말라 이 아래야식이란 말이에요. 이 아래야식. 아래야식이 팔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저장식인데 이게 일이 저장이 되려면은 색, 안, 색수, 상, 행, 시 이것이 오온이 결국은 안, 이, 비, 설, 신 요 다섯 가지 외에서 의가 되니까 그게 육건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색수 상행식이 안입이 설신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 눈을 통해서 코로 통해서 들어간 정보가 머리에 저장되는 게 IQ야. 그래서 이분을 조사하면 IQ가 120 정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됩니다. 더 됩니까? 네. 얼마입니까? 135 나왔어요. 135. 그럼 이분이 IQ가 높은 사람인데 오늘 내가 험난한 고생을 하게 생겨서. 알겠죠? 그러면은 이 IQ는 어디서 오느냐? 요 다섯 가지의 전 오식에서 뭐가 많이 들어갔느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능을 평균으로 볼 때 인간의 지능을 100으로 보는 거야. 100으로. 이분은 지능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능을 100으로 볼 때 이 마이크나 이런 폐는 지능이 흑판이나 이런 건 지능이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입니다. 이 얘네들은 지능이 100억인데 하나 재밌는 건 여기 여러분 카메라 보이죠? 카메라 보이는데 이 모든 물질은 카메라를 달고 있어요. 심지어 저 페인트 색도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 있는 뭐 이런 거 다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요것도 카메라가 수십억 개야. 요 놈도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우리를 찍고 녹음을 해가지고 백공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밥 투정을 하잖아요? 올라가.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전 옷이 어디 갔노?
이 저장식, 이 저장식을 다른 말로 함장식이라고 그래. 함장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에 깊이 감춰져 있다 이 말이야. 아래 야식은 말라 야식보다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것은 전생에 가져온 거하고 섞여 있어. 수천 년 전부터 살아온 이분의 경험이 여기 DNA로 해가지고 뇌에 딱 박혀 있어. 근데 이분이 이태리 글자를 공부 안 했죠? 그럼 이태리 글자를 들이대면 알까 모를까? 몰라요. 전오식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구식, 십식, 백정식까지 이 식 중에서 말라야식, 아레야식, 요 백정식까지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이태리 말에는 들어있는 전생에 이태리를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분이 전생에 이태리를 간 적이 있으면 이태리 말을 기똥차게 해, 수업 시간에. 알겠죠? 이 사람이 전생에 화가였으면 그림을 기똥차게 그리는 거야. 그럼 배호는 21살 때 히트를 쳐가지고 29에 죽었는데 그 사람은 나이 60 먹은 사람 노래 목소리야. 노래 잘하죠? 그럼 그 사람은 전생에 가수야. 내 말 이해가죠? 전오식이 있기 이전에 이미 아래야식 속에 무의식 속에 전생이 가수였어. 내 말 이해가죠? 그런데 이분이 이태리를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이태리 말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태리 말을 알까 모를까?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봤죠? 프랑스 말도 알고 전 세계 160개 언어를 다 통달하고 전 세계인들의 주소, 이름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 기가 막히죠? 70억 인류에 제가 누구고 제가 어디 살고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나중에 나한테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